지영이 누나 전설이 바로 이 다리 밑에서 시작됐대. 그래? 그 누나가 최근에도 못하는 무술이 없대. 오늘처럼 바람이 부는 날이었대. 너 같은 초딩이 일진한테 걸린 거야. 설득이 상상 속의 코찔주리 에피소드 1 전수영의 전설. 후덜덜. 너만 싸니? 누나도 좀 싸자. 됐다. 그러려면 누나 좀 먹어야겠지? 심부름하고 돈 남았지? 슥. 돈 안 남았는데요?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해서 안 가지고 다녀요. 걔 뭐래니? 배부른 돼지라고? 다이어트에 민감한 일진. 어우씨. 탁. 어, 뭐지? 빼꼼. 힉, 힉, 힉. 위, 이, 익. 누구냐, 넌? 피식, 흥, 흥, 피식, 피식, 빠직, 빠직, 빠직. 흥, 피식, 흥, 피식, 흥. 전설 등장. 아이씨. 오. 내 마음의 높은 자리는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뚝배기. 뚝배기. 떡실신. 점점점. 태권도 3단. 흑기도 2단. 검도 2단. 카푸에라. 주짓수. 무에타이. 종합 무술도 합 7단. 끝내주지. 누나 아니었으면 그 코찔찔이 큰일 날 뻔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한 말인데. 강동우! 이상한 철학책 좀 그만 보고 눈치나 좀 키워. 너 지영이 좋아하지? 아니야! 나 누나 안 좋아해! 오케스트라에서 걔가 돌아볼 때 네 눈빛 사정없이 흔들리던데. 거야, 그건 유정이랑 옷이 똑같아서 그렇지. 어떻게 네가 네 마음도 모르냐? 아니라니까. 봐봐, 이 눈빛. 대 눈은 못 속인다니까. 아니, 혹시 유정이 좋아하는구나. 맞지? 아, 확실히 유정이야, 수영이야. 강동 의외로 바람둥이네. 자매를 한 번에. 야, 강동우.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야, 가봐. 또 오라잖아. 강동우, 너...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내 동생 좋아하지? 아니, 나 유정이 안 좋아해. 근데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알았을까? 자식, 귀엽다니까. 저기 누나, 그게 아니라... 키는 죽어도 안 크고 학교에서 쌈 잘한다고 소문이나 나고. 가자. 그날 설득이는 알았고
나는 몰랐다. 자기 자신을. 내 마음의 높은 자리. 야 대박, SG 오디션이 이번 주에 시작이래. 그래? 어? 그럼 그 오빠 오디션하러 서울 오겠네? 응. 드디어 오빠 얼굴 보여주는 거야? 응. 근데 아까 걔 귀엽다. 누구야? 유정 친구. 아, 유정이 남친? 부럽다. 초딩이 나보다 낫네, 남친들. 아까도 초딩이 심각한 얼굴로 초콜릿을 그러고 있더라? 남친한테 고백하려나 봐. 저번에 나 싫다고 했잖아. 지금도 별로야. 근데 왜 이래? 이 초콜릿이 또 뭐야? 원 플러스 원이라. 그러니까 초콜릿은 왜 줘? 한번 거절했으면 끝이잖아. 두 사람이다. 고백한 사람도 차인 사람도. 저들은 각자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상대방의 타이밍을 몰랐던 거다. 내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거든. 근데 자꾸 말하다 보니까 영어가 쑥쑥 놀더라. 고백도 해봐야 들고 그래야 사랑도 하지. 고백 없이는 사랑도 없어. 야, 고백만 해도 사랑은 없거든. 아니 됐거든. 지가 누굴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게. 사랑은 고백하는 사람의 타이밍도 고백을 받는 사람의 타이밍도 중요한 거다. 여보세요? 오빠! 알았어. 응. Faster than time. 그리고 그날 타이밍이 어긋난 게 설득이 뿐만은 아니었다.